씨는 MRI 검사 결과 손해 위축증 진단을 받았고요. 아마도 그래서 버려진 것 같아요. 저봐, 저 아이 봐, 저기 올라가서 있는 거. 저 미끄럼틀도 타요? 네네. 아. 저 이제 훈련할 때 강해물 훈련할 때 리시하고 리드를 하는데. 아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훈련도 다 하는 거죠? 저희 1일 50마리 이상 훈련하고요. 훈련 프로그램 시간 3시부터 6시 반까지 5시간 반은 집중 훈련 시간이 있어요. 반려견들이 저희 센터에 처음 구조견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방방방방방방 나가는 공기 순환을 하게 되고요. 아 그래요. 되고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여기. 네. 장비들이 되게 많아. 오, 굉장히 따뜻해. 여기는 가는 데마다 기계 있네. 각각 공간에 간식이 다 있어요. 와 없는 과학을 게 과학을 사랑해요. 과학을. 와, 거기다 2층 집이야. 와. 저희 아이들 운동 시간 끝나고 문 열어주면 각자 쭉 와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자기 캐내라고. 아하. 아. 귀찮으리 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 아기들. 어, 구조를 했는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낳았어. 밖에서 아예 모르게 하려고 4겹 5겹 이렇게 막아놔. 햇빛 한 점 안 들어가는 현장이었어요. 정말 잔인한 거죠. 아유 고생했어. 아유 아이들 키우고 저기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다. 얘가 약간 딴 애보다 눈 사이가 먼 거 같아. 엄마 제일 많이 닮았어. 봐봐. 눈 사이가 멀어갖고. 괜찮다. 그치? 괜찮지? 보자! 응? 보자! 혼자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애기들 건강해 보이나요? 네 너무 건강해 보여. 앞다리를 갑자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갑자기 이틀 전에 와서, 네. 얘는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순해서 네. 웬만하면 참으니까 네, 그러니까 통증 부위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요 증상이 3에서 7일간 되면 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가 아파요? 얘는 피부 전반적으로 한번. 아, 피부를 보는데요. 그냥 원형 드래머처럼 이렇게 그냥 쑥쑥 빠졌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피부병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하죠. 네, 각질도 각질. 많고. 예, 네, 그죠?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피부 쪽에 가는 영양제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습제. 좀 이용하시면은 특별하게 병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 바닥에 놓지 말고
별거 아닌데, 그지? 그냥 겁나지. 윤리야. 도. 나도 사진 좀 찍어줘.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거품 안 나게 해. 아니 이렇게 쭉 뽑았더니 났어. 조심해야 돼. 그걸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가 미키야, 미키. 아니 너한테 배친 게 많아서 그래.